밤에는 열대야에 낮에는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어젯밤에도 동해안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휴일인 오늘도 서울 33도, 대구는 36도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하면 수박이나 포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과일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서 더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또 오미자차나 감립차, 구기자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제철 과일이나 전통차로 더위를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도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랜 야외활동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남부 내륙 지방에는 낮 동안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도 지방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지만 곳곳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런던으로 가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값진 은메달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밤 여자 사이클과 여자 단체 양궁 경기가 열리는 시각에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선수들의 멋진 선전을 기원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